주님이 나를 치유하셨구나. 아멘, 아멘. 그때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 관절병이 완전히 고침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전에 그렇게 발작하던 제가 한 번도 발작을 안 하게 되고, 주님께서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주님이 저를 치유하셔서, 제가 처음으로 만난 하나님은요, 치유의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우리 그 마샤리라는, 다이아몬드 마샤리라는 하와이 성도가 있었어요. 이 성도가 그 교회에서 봉사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 교회 화장실 변기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사람이 바꾸려고 이것을 이제 그 월마트 가가지고 변기를 사와가지고 바꾸려고 이렇게 계단 내려가면서 들고 가다가 허리를 삐끗한 거예요. 이제 허리를 다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병원 가서 이것을 진단하고 하다 보니까 암이 발견된 거예요. 암이 3기 말. 아, 암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허리 때문에 진단받으러 갔다가 암을 발견하고 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새벽에, 제가 아는 한국말 설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새벽에 나오는 예배드리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설교하기 전에 한 3분 정도 영어로 설교를 요약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이분이 새벽 예배 나오는 건 뭐냐면 저한테 안수기도 받으려고, 예배 끝나고 안수기도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올 때 계속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그분한테 가서 간절하게 안수기도 해줬는데요, 나중에 점점 암세포가요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암 유지만 해도 감사한 건데 암세포가 점점점점 없어져가지고 제가 하와이를 떠날 때쯤에는 한 80%가 암세포가 사라진 그런 놀란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이 치유라는 것은요, 뭐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처도 우리가 치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회자들도 목회하다 보면 상처를 받아요. 제 하와이 목회할 때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꾸 성도들한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장로들한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기준을 볼 때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똑똑한 목사님이었는데 설교 잘 해놓고 그 다음에 광고 시간에 막 화를 내고 성도들을 책망하고, 막 이민교회 100명이면 엄청 큰 거거든요. 그 교회가 몇백 명이었는데 나중에는 5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우리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고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설교, 그런 목회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와이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있었는데 우리 제가 아는 탁월한 예언사에게 탁월한 목사님이 왔었어요. 이분이 와서 이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이 권사님한테 딱 기도를 하려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이 강대상에 서 있는 목사님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환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혹시 목사님을 향해서 삿대질 한 적 있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우이에서 호놀룰루 옆에, 호놀룰루는 오아후 섬이거든요. 수도가 있는 그 하와이 옆에가 마우이 섬이라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섬 중에 하나예요. 그 마우이에서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막 고함을 치면서 목사님에서 삿대질 한 적 있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펑펑 울더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 그래서 그 마음에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그분도 상처가 많고 이혼한 권사님인데 그분도 상처가 많으니까 그냥 모든 것이 참 자기에게 상처가 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치료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상처받은 것들을 이렇게 푸는 그런 역사이라. 목회자들도 목회하다 보면 상처를 받게 돼요. 이 상처를 우리가 치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14년 다임 목회하면서 상처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그 상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건데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할 때 그 아픔이 여러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정말 이것은 정신적인 그 배신감의 상처는요 너무나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멘탈을 강하게 훈련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는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이제는 맷집이 강해져가지고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 정말 큰 교회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자기도 공황장애 때문에 약을 먹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죠. 병들어 몸이 피곤한